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윤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검색 가능하시고요. 실시간 채팅 통해서 많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종목 상담도 들어드리고 공략주와 관련된 꼼꼼한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유효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시청자분들께만 오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코드도 걸어놨습니다. 참여코드 입력하시고 3270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 3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거래일인데 오늘 우리 양시장 조금 어제보다는 하락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죠. 간밤에 PC가 전달보다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동일하게 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양시장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510선 간신히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8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게임 업종들 장 초반부터 조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메이드 그룹주가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위메이드의 장윤국 대표가 UAE에 방문을 해서 이 중동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그대로 장중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8% 이상 오름세 보이면서 58,300원선 지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업종 안에서의 같은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 11월 첫째 날이었는데 오늘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2월 첫 거래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 좀 금요일 증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좀 부족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로봇주들이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의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에 반해서 이제 방산주라든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이제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정치 테마주 이런 쪽들은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이 포트폴리오 이제 재조정 때문에 빅세븐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좀 약세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 2차 전지, 로봇주들이 이제 약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장 초반에 하락폭이 좀 나타났던 게 일부 또 이제 만회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반등까지는 조금 오늘은 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폭도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1302선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증시다 보니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악재 없이 이제 상승을 하다 또 이제 오늘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재 없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하게 좀 나오는 종목들을 혹은 반도체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산타렐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종장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대형주 위주보다도 테마주 위주로의 수급 쏠림과 또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만큼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 우리 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주 저희가 지난주 동안 함께 진행했던 이 탑5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화면으로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의 제우스부터 5위의 테크윈까지 모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31%, 그리고 KC텍은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해 줬죠. 현재 고점 기준으로는 15%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기가비스가 10%, 혜성 DS, 그리고 테크윈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공략주들이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조금 AS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더 확인해 볼까요? 네, 제우스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도 지금 이 탑5 종목들이 수익률이 좀 잘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도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반도체라는 종목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익률이 상위 랭크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다 반도체 종목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11월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수익률이 긍정적인 흐름 좀 나타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1차, 2차 목표가까지 좀 이제 도달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9.38%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최고가 도달한 만큼 2차 목표가도 달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까지 조금 밀리는 흐름들을 좀 나타나곤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섹터 흐름들이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좀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다. 추후적으로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텐데 눌림목 나오면 재진입도 가능하니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사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반도체하고 로봇 사업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이제 매출도 이제 로봇 매출이 100% 이상 성장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때문에 11월부터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제우스 이제 현금 하시는 쪽으로 좀 보시되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전 고점 부근을 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 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인데 2차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온 그런 흐름이 있어서 현금 하시고 좀 눌림목이 다시 45,000원 금방까지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 재진입도 가능하니까요. 그때 다시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매도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금화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재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종목 한 번 더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KC텍입니다. KC텍 같은 경우에 제가 1월 17일 날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한 2주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 2차 목표가는 살짝, 2차 목표가가 28,500원인데 오늘 28,300원까지 28,500원은 도달하지 못해서 조금 더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한 몇 틱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추가적인 수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들이 반도체 흐름들 뭐 썩 좋지는 않지만 KC텍 역시 오늘 4% 가깝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현재 좀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KC텍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뭐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는 이상 KC텍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 2차 목표가 28,500원 다시 재차
진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홀딩하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보시면 오늘 28,500원 라인 소폭은 못 미쳤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이제 윗꼬리를 좀 먹어간다라고 28,500원이 좀 도달을 하면 그 자리에선 현금화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좀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반도체 흐름들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올 때는 재차 진입해서 3만 원까지 좀 지켜보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연고점을 달성해 주면서 28,300원까지 오름세 보였는데 우리 2차 목표가였던 28,500원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공략주들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AS에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그 외에 오늘 오전장에 조금 눈에 들어왔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유독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오늘 신규 상장주죠. 사실 스펙 종목과 그리고 신규 상장주 에이텀이 상장을 했는데 뭐 스펙은 지금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인 이 에이텀 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제 평판형 트랜스 제조업체 에이텀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의 진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이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신규 상장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한 이런 파두의 여파 흐름들 때문에 썩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좀 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지켜봐도 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수급이 좀 빠지면서 다시 한번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지켜봐도 될 거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이 있다. 오늘 신규 상장주로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에이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또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만큼 강한 상승을 11월 내내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에이텀이 12월 첫째 날에 상장을 했습니다. 157%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의 수급 흐름은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디 쪽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게임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메이드 아까도 이제 게임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게임주의 대장 역할은 뭐 크래프톤도 있고 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위메이드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위메이드가 UAE에 좀 가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호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위믹스 상승하는 것하고 굉장히 이제 연관이 좀 깊습니다. 사실 이제 일전에도 위메이드가 상승할 때 보면 이 위믹스의 가격이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이제 게임주로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위믹스 코인 가격들이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름폭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점이 이제 3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뭐 이제 6만 넌 넘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 달 동안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7, 80% 정도는 올라왔다라는 측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고점 부근에 좀 매물이 좀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5년 만에 또 흑자를 좀 전환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도 STO 관련된 이 토큰 증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시장 개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이제 잔존에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차트를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점 부근, 이 고점 라인을 좀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윗골이 달려있는 이런 매물대들 요걸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10만 원 라인까지도 까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흐름 지켜보면서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시는 전략 갖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메이드 그룹 쪽 오늘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회사의 코인인 위믹스도 전일 대비 10% 오름세를 보이면서 그룹주 전반에 온기가 가득한데요. 일단 홀딩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도 다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당 특징주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장 초반부터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전 고점 부근을 좀 돌파를 하는 이런 모멘텀 들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시노펙스는 많은 업종의 좀 사업들을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쪽, FPCB 쪽도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멤브레인 필터라든지 수처리 설비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이제 오염수 관련했었을 때 이제 시노펙스가 좀 부각이 됐었던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BSI 인증을 획득을 했다. 혈액 투석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들로 오늘 좀 슈팅이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8월 이제 이 식약처로부터도 GMP 인증을 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한번 좀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전 고점 부근이 딱 그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 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상한가에 마감을 하면 뭐 내일 매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말지 못하면 오늘 현금 하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시노펙스의 차트 흐름들, 과거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노펙스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또 나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4377-2번으로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 가능하신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 비법들 모두 배워가실 수 있는데 일단 입장하시면은 또 안에 어떤 정보가 저희가 또 받아갈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이제 뭐 매번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시장의 주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이런 부분들, 로봇들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현금 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좀 피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처럼 뭐 이제 STO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게임주라든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올라타야 될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시장 주도주 검색식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관련된 종목이 발빠르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포착함으로써 내가 좀 발빠르게 매수를 한다고 하면 수익률을 조금씩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식도 설정하는 법도 알아가시고 그리고 뭐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뉴스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얻어가시면서 함께하는 이런 이제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시면은 검색식 함께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시장 안에 숨겨져 있는 종목들을 조금 빠르게 그리고 쉽게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해당 부분 모두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네, 계좌 안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유효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들어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제이스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9,32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주일 내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 혹은 물류 로봇주로도 좀 분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업종에 걸쳐서 조금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제이스테이 지금 8거래일째 오늘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흐름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슈팅 구간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박스권 하래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이스텍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주 공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1조 원가량 이제 수주가 또 기대되고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계속해 좀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한 번 더 슈팅은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고점 부근에 다시 한번 매물을 뚫기 위해서 재도약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간들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만 원에서 11,000원 라인까지는 지금 이제 와줬는데, 전 고점이 12,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돌파 하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먼저 이제 12,000원 라인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그 대신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까지만 보시되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를 하자라는 측면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9,320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또 수익도 괜찮게 거두고 있는데, 한 번 더 12,000원까지 돌파 여부 확인하면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던 제이스텍,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박스권 안에 딱 갇혀서 가격이 상하단이 움직이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12,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만 그 선까지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1,000원, 12,000원 부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랩이고요. 매수가는 8,85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의 주가 전망뿐만 아니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예, Y랩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Y랩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네이버 웹툰에 대한 내년에 이제 미국 나스닥에 대한 상장 얘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에 이제 강국이죠. 이제 일본에서 매출 8천억 가량 좀 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런 그리고 이제 문체부 장관도 이제 웹툰 시장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사실 이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Y랩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충분히 쏟아냈고 상승하면서 매물을 조금씩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좀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좀 있다 보니 좀 더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MBT라든지 뭐 이제 핑거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슈팅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측면 우리가 본다고 하면 Y랩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웹툰도 그리고 CJENM도 지분을 9.6% 가량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웹툰에 대한 상장 소식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하면 Y랩도 조만간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소폭 좀 밀리긴 했어요. 8,850원이 매수가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만 돌파를 된다고 하면 이 9,000원 라인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골든크로스 흐름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다른 대장주들 흐름들을 좀 지켜본다고 하면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측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한 1,500원 정도 볼게요. 과감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이 지지선 전까지는 충분히 홀딩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손실이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1,500원, 그 대신 손절가 7,700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9,000원 선을 돌파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본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해당 부근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목표가는 1,5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700원 라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드리면서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함께 공부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비법들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혼자 좀 주식시장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네. 좀 함께 할 때 더 시너지가 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이 업종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종목을 택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현재 시장 주도하는 관계없는 종목이라면 과감하게 또 이제 현금화를 하셔서 또 새롭게 그리고 시장의 주도를 또 이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업종으로 택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좋거든요. 사실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고 반도체를 또 이제 들고 계셨다가 충분히 하락도 맛보고 지금 또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량이 없거나 그리고 거래 대금도 높지 않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차트가 흘러내리는 이런 종목들은 과감히 현금화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변경해 나가시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검색식을 통해서 또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신다고 하면 이제 기존 종목들은 홀딩을 하더라도 단기적이나마 수익률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러면서 손실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이런 이제 매매 전략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많은 정보와 이런 검색식들 받아가시면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될 거라. 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맞이를 하기 위한 포트 정리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안트로젠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1,700원,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 2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 치료제 임상 일상과 관련된 호재가 나왔음에도 주가에는 좀 강하게 반영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조금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중도 적지 않은 비중이신데 이 정도 손실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21,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조금 보이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의료 AI라든지 이런 쪽은 AI 산업들은 팽창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좀 적고 보통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한번 호재가 터지면 이제 아무래도 슈팅이 좀 금방 나와서 상한가까지 금방 재빠르게 도달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안트로젠은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에서 홀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비중이 현재 이제 한 25% 정도인데 한 그래도 이제 한 15% 정도 한 10%만 보유를 하는 측면에서 보유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이상 내가 이제 손실폭이 너무 커서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17,000원 정도까지만 이제 좀 지켜보시면 그래도 일부 좀 만회가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현금화하는 쪽을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더 빨리 회복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매매 전략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지 지금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차트가 조금씩 올라오고 수급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안트로젠은 그러지 못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진 않아서 그래도 좀 다행인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12,000원 라인이 추가적으로 좀 붕괴가 되면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다행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홀딩을 하셔도 좀 더 한 번 더 지켜봐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7,000원까지는 목표가로 좀 보시면서 지켜보시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상기하시면서 매매 전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기회비용이 큰 종목입니다. 다만 17,000원까지 일단 반등을 기다렸다가 해당 부근이 도달한다면은 조금 현금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저희가 좀 몇 번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이네요. 위메이드 들어와 있고요. 67,000원 매수가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본인의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도 10% 정도 반등 흐름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글로벌 사업뿐만 아니라 신작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11월부터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사실 이제 위메이드가 사실 게임주들의 피크 시즌이 사실 이제 겨울 시즌이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이 방학에 좀 들어가게 되면 겨울에 그래도 실적이 좀 가장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나는 게 게임주의 좀 특성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달 뭐 지스타헤드도 이제 이 발표를 했지만 내년 1월에 또 1월 초에 신작을 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두 종이 또 이제 1분기 안으로 신작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좀 재도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위믹스도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STO 시장, 이 토큰 시장까지도 시장의 개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전 고점 부근에서 매물이 좀 출회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점 부근 한 6만 이제 4천원, 3천원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갈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위메이드가 지금 6만 7천원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 7만 한 5천원 정도까지는 뭐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코인 가격 상승이라든지 위믹스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게임주에 대한 이런 호재성 거리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재도약하는 이런 모습들 차트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위메이드 좀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좀 말씀 좀 드렸던 이제 8만 5천 원 라인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생각하시면서 목표가 7만 5천 원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 업황 자체도 조금 이 겨울에 계절적으로 좋은 요인도 있고 위메이드 자체적으로도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STO가 개화기에 들어섰다라는 기대감이 모두 합쳐지면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목표가 이상으로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의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텔레칩스고요. 31,5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11월 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정말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거의 뭐 맏형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3분기도 워낙 매출이 좋았기도 하고요. 52주 신고가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경신해줬는데 현재 구간에서 뭐 조정 없이 추가적인 상승 네. 가능할까요? 뭐 일단은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매물이 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업황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밀려서 하락세가 좀 나오더라도 오히려 하락세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이제 다시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될 측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을 다시 재도약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런 약세 흐름들 때문에 전장까지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HBM에서 또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 자율주행의 핵심인 이 텔레칩스가 굉장히 이제 11월 한 달 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돌파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500원이면 뭐 이제 현재 시세 근처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이제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좀 될 것 같고, 3만 원이 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지금 자리가 한 10% 가량 좀 빠진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V자 반등에서 갈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그것만 좀 이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전 고점을 이제 다음 주 내로 좀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세 안에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 단기 수익 챙기셔서 이제 다시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온다고 하면 현금 하신 이후에 재진입하는 이런 구간 찾아보신 이후에 다시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워낙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텔레칩스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지금 고점 부근에서 한 10%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3만 원 라인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만 5천 원 선으로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온그룹이고요. 매수가는 6,050원,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도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서 지친다라고 진단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9월 말 정도에 KT에 이제 AI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조금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상승분을 다시 그대로 반납하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조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추가 상승과 관련된 여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그룹이 뭐 이제 어떤 내용이든 떠나서 비중이 좀 다소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05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비중은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지금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KT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런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막 이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호재성 거리는 보이진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기존에 슈팅이 한번 세게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된다고 하면 6,000원은 넘을 수 있는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원이 좀 넘어간다고 하면 한 10% 정도만 남기시고 이제 현금 하셔서 이제 본전을 좀 찾으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10% 정도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는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업종 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가온그룹도 굉장히 이런 슈팅 구간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행인 건 이제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6,000원이 좀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이제 한 10% 혹은 이제 종목을 좀 변경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000원 선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일단 10% 정도의 비중만 남기고 전량 매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모화학이고요. 76,540원, 8%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좀 조언 부탁을 주셨는데 오늘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잠잠하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에 큰 변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리튬 가격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제 판매량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다. 이런 시장에서도 흐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2차 전지 셀 메이커 3사라든지 그리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체되어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런 매수세가 좀 동참이 되면 가격도 좀 다운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손실폭을 빠르게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 흐름들이 뭐 물론 고점 대비하면 많은 하락은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 했을 때도 보시면 적자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장에서도 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벌써 상장한 가격보다 3배 넘는 그리고 4배 가까이 되는 이런 가격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이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무너지진 않았다. 물론 고점이 너무 가파르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업종들을 우리가 택해 본다고 하면 뭐 2차 전지는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그동안 이제 암흑기에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신사업 혹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산업 2차 전지 흐름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자리만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실적 부분들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면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들이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빗대어 본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측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학이 7만 6천 원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뭐 지금 자리에서 2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단기간에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이제 매수하신 분들 보시면 단기 차익 뭐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처럼 올해 장기간으로 좀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많은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노심초사하는 이런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이제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본다고 하면 단기는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오늘 여기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드린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한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한번 좀 슈팅이 좀 나왔었어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고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이 좀 나오다가 이제 차익이 좀 나오면서 상승률을 조금은 이제 반환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고 이제 IP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칩넷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영향을 갖고 있는데 이제 AMD나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엣지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쓴다기보다 일단 상용화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련해서도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흐름들 그리고 뭐 HBM 관련해서도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3,000원 구간에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24,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한 80% 정도 올라왔다라는 측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이제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이 매물을 다시 한번 좀 돌파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계속 돌고 있어요. 뭐 HBM 갔다가 그리고 이 온 디바이스 쪽 갔다가 그리고 뭐 AI 흐름들 갔다가 뭐 계속해서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지금 이런 횡보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좀 진입이 되면 어떨까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일은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매수가 시가로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 부근이죠. 이 24,000원 라인 쪽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이죠. 27,000원 이제 대응하면서 1차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이죠. 19,500원 라인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들과 함께 함으로써 수익 나타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릴 테니까요. 이제 매매 전략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전망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 선정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 2차로는 27,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공략주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플리토입니다. 플리토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언팩 행사를 하는데 이제 갤럭시에 대한 신제품에 대해서 가우스를 탑재하겠다, 이제 AI를 탑재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플리토가 왜 여기서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냐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통합 번역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이미 173개국에 그리고 1,000만 명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 이미 또 한국어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이든지 그리고 이제 오픈 AI라든지 보시면 어순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한국어하고 번역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기반이 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번역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외 뭐 유럽이든 그리고 중동이든 다른 다양한 나라에서 이 플리토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보단 해외에서 굉장히 좀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매출도 40% 이상은 이미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텐센트 그리고 이제 엔티티 토코모 이런 데에다가 언어 데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영향력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리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리토 좀 차트를 좀 보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눌려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 정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제도약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만 밀리지 않으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목표가 32,500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35,000원 대응하시면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손절 라인 지키면서 이제 매매 전략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삼성전자 언팩 행사 전까지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플리토도 AI 관련된 기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1차 목표가 32,500원, 2차로는 35,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외 시장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도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시면 시장 주도주에 대한 이런 검색식 다시 한번 이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그만큼 이제 변동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한 이제 업종만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 맞게끔 시장의 주도주를 우리가 선별을 하면서 대응해 나간다고 하면 수익률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 좋은 긍정적인 내용들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